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로운 필치로 우리 시대 상황에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잘 폭로했던 광복동의 자유시민, 광복동의 자유시민이라는 필명의 이 누리꾼이 오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제목은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괴이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데리고 살았다. 괴이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데리고 살았다. 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돈 같은 거 따지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농경 공동체 사회를 이상 사회로 꿈을 꾼다고 하면서 자, 아주 옛날로 돌아가고 상치 신고 뭐 수확하고 이런 걸 주로 글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 올렸던 사람. 그리고 환경 교조주의적 사고 방식. 그래서 이 탈원전 뭐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자, 자기들 사고 방식, 자기들의 생태계에 맞는 사람들만 그쪽 이너스크를 만들어서 카르텔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일을 기반으로 한 아주 강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 이게 바로 문재인이다 하는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동 자유시민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의 특징을 보면 괴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중에 몇 가지 특징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람이 먼저다. 돈 같은 것 따지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대선 슬로건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념, 성장, 개발 이런 것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념, 성장, 개발 이런 것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사람이냐. 그런데 이념보다 먼저다 해놓고 철저하게 자기 이념을 내세웠던 게 바로 문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두고 그 외의 모든 경제적 가치나 과학적 사고, 효율적인 생각, 저 옳고 그름의 사고 등의 이런 것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수술 전에 돈이 없어도 병원은 비정하게 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먼저 돈 받지 말고 수술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이나 시스템을 인간성을 말살하는 제도로 규정을 하고 극도로 혐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 돈 없는 사람을 수술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가 정말 나쁜 게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술도 못 받고 죽어간다. 이렇게 아주 제도 자체를 잘못된 걸로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농경 공동체 사회를 이상 사회로 꿈꾸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텃밭에 상추 심고 고구마 캐서 오손도손 나눠 먹고 또 여름에는 보리떼 모자 쓰고 시원한 평상에 앉아서 수박도 쪼개 먹고 가끔씩 자전거에 손주 태우고 농기를 달리며 지나가는 이웃 사람과 막걸리 한 잔도 하는 이런 세상이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술되어 있는 거 대부분 한 번은 본 듯합니다.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거는 노무현을 통해서 본 것 같고 상추 씹고 고구마 캐고 이런 것들은 이 지금 문재인이 양산 평산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블루베리도 수확하고 그리고 이 모밀도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수확하면서 마치 신선놀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시 공산 사회의 축으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이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인간 생활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환경교조주의적 사고입니다. 요즘 친환경식품이 인기가 있듯이 에너지 정책 역시 원자력을 폐기하고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학이나 합리적인 사고, 나중에 이것이 돈이 되고 안 되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친환경만이 중요한 것이지 돈 같은 것은 생각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또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산 자기 집 앞에 몇 달을 간첩 또 나쁜 놈이라고 떠들고 있어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음악회를 하고 평상에 앉아서 수박이나 쪼개 먹으면서 유유자적 그야말로 신선놀음하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가끔씩은 또 이런 책을 읽어봐라 하면 책 소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본인이 대통령 할 때도 관계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계없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반일을 기반으로 한 광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자, 모든 가치 중에서 민족을 가장 중심에 두고 대북한 관계에서도 자, 같은 민족끼리 이야기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어주고 성심을 다하면 북한은 끝내 감동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줄 것이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연방제로 하나가 되면 서로 사이좋게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 몽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진하게 거지없는 어리석은 행태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 문재인과 그들 일당들은 그들의 공언대로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이 상상들 이런 것들을 세상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재인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현실 정치 또 현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도 모르면서 그저 비정규직만 없애면 모두가 정규직이 된다. 또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정치권에 남아있는 한 그들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고 그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 세력을 발본세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광복동 자유시민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광복동 자유시민의 이런 인사이트가 아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깊은 통찰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해를 아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좌측도 이해해야 되고 우측도 이해해야 되고 경제도 정치도 그리고 안보도 시스템도 언론도 법원 시스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광복동 자유시민은 이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아주 괴이한 인간이 우리 대통령으로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런 이 괴이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데리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스템 같으면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구속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본색을 드러나게 한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제 지인 한 분이 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뇌경색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느냐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해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때문에 화병이 걸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뇌경색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라병이 걸리고 또 중풍이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문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하겠다. 그런 글을 보내온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만큼 가깝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문재인 이 한 사람이 권력을 쥐다 보니까 마음대로 우리 사회에 이 리소스 자원들을 동원하고 또 인원들을 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권한을 갖다 보니까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야당이 제대로 견제도 못했고 저들처럼 저렇게 무지막지하니까 사실 견제를 어떻게 할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삶 전체가 나락으로 빠져들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경험한 사실인데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에 향수를 갖고 있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하면서 촛불을 든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바로 토요일 날 내일 또다시 이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삼각지 주변에서 자 그들을 반대하는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그런 집회를 열 계획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각지에서 많이 모이셔서 좌파들이 대통령실 부근으로 가지 못하도록 아주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집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